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는 것에 들어가면요. 사용자 채널의 전체 동영상부터 해서 개별 동영상까지 자세한 분석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어. 실제로 보셔야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게 우리 마리아와 친구들 분석. 이게 뭐 시간대별로도 나오네요? 네, 시간대별로도 나오고요. 평균도 나오고. 평균 지청. 보였어요. 지청 기준이 수익이 눈에 훅 들어와요. 수익을 모자이크로 가리는 게 눈에 훅 들어오죠. 네. 아, 추정 수익이란 말도 나오네. 네, 매일매일 버는 수익을 바로바로 볼 수 있어요. 아, 매일매일. 네. 네. 얼핏 봐도 숫자가 많아 보이죠? 자료수가? 되게 넓네요. 네. 일단은 이제 이런 자료들은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분석해서 자기의 전략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청이 얼마나 됐는지, 어디서 누가 봤는지, 뭐 국적이라든가 연령대라든가 성비라든가 이런 게 다 나와요? 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 자료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주제가 조금 더 연관성이 있거나 뭐 연관성이 없다면 이거를 바꿔가지고 다른 포맷으로 만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점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런 썸네일 노출 대비 클릭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런 분석 자료를 기반해서 콘텐츠를 기획하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강유미 당원도 그러면 그 너튜브 방송할 때 이런 거 네. 보셨어요? 저도 간간히 확인을 하죠. 네. 저는 특히 그 영상별로 시청자 성별 퍼센티지가 나와요. 남녀 구독자 비율이 그때그때 나오거든요. 남성 비율이 올라가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여자로서. 아, 네. 기분이 좋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영상 이탈률을 줄인다는 거는 콘텐츠가 결국 재밌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편집이 되게 중요할 그렇지. 것 같아요. 맞아요. 지루하거나 늘어지면 바로 나갈 것 같거든요. 단일 영상에서 언제 이탈했는지, 언제 다시 재반복해서 봤는지까지 다 나오거든요. 언제 나갔는지도 나와요? 사람들이 보통 어디서 나갔는지가 보통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돌려보는데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남편인 마리아가 길을 가다가 빠닥 하고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만 계속 튀어나와 있어요. 왜냐면 애들이 재밌으니까 그것만 다시 돌려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튜브의 코드를 아는 거야. 아, 애들이 이렇게 까당하고 넘어지는 거 좋아하는구나. 이러면 저희가 그냥 영상 찍다가 중간에 까당하고 넘어지는 장면이 일부러 조금 남편이 삽입을. 고생이 많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먹방을 하는데 애들이 먹는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다시 한번 먹어보자라고 하는 순간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프가. 그래서 아,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어차피 다시 먹는 걸 보고 싶은 사람들은 땡겨서 다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TV랑 차이점은 다시 보고 싶으면 자기가 원해서 땡겨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반복되는 패턴은 최대한 줄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채널 운영하고 한 1년 정도는 영상 올리고 나면 바로 그 개별 영상에 대한 그래프를 항상 봤었어요. 네, 편집할 때 보통 5분짜리 정도로 우리가 짤방으로 네. 하라 그러는데 요새는 긴 것도 많이 생기지 않아요? 일단은 이제 짧은 콘텐츠일수록 많이 보는 거는 사실이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카테고리마다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퀴즈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짧은 영상보다는 조금 더 긴 영상에 대한 소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콘텐츠 제작하실 때도 상대적으로 이제 주제나 내용에 따라서 그 길이에 대해서 염두를 하고 제작을 하시는 거를 권장을 해드리고 있어요. 피드백을 잘 이용해야 되고 통계를 잘 이용해야 되고 그래서 이탈을 줄이고 시간도 잘 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